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한 자리에 이분들이 함께하니까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먼저 김성훈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그 날씨도 추운데 뜨거운 관심으로 멍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킹덤 대본을 맡은 김은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배우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이창 역을 맡은 주지훈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두나 씨 나오시면서 와우 하셨는데. 네, 의자가 너무 멋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섭이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승민. 네, 킹덤에서 조학주 역 맡은 유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킹덤, 과연 어떤 작품인지 김성훈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킹덤은 조선을 배경으로 권력에서 물러난 밀려난 세자가 인간의 탐욕과 지독한 배고픔이 만들어낸 역병의 존재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 담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제가 준비한 킹덤 인물 관계도 만나보시죠. 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열연을 해주셨는데 먼저 주지훈 씨부터 간단하게 맡은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조선의 왕세자 이창 역을 맡았고요. 그런 음모와 역병이 퍼져나가는 이런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고, 네,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있습니다. 네. 다시 왕세자가 되셨군요. 네. 네. 자, 우리 배두나 씨는 킹덤으로 첫 사극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섭이 어떤 역할입니까? 네, 섭이는 의녀예요. 그 한양은 아니고 저쪽 밑에 동네 쪽에 있는 지유런이라는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녀고요. 나중에 이제 역병이 창궐해서 이제 난리통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병의 근원을 쫓는 그런 좀 심성이 강한 그런 여자입니다. 심성이 강한. 네. 자, 다음은 역시 카리스마 하면 이분이죠. 류승룡 씨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왕권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영의정 역을 맡은 조학주 역인데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세자 이창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까 조학주와 그 이창 같은 경우는 저희 드라마의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은 역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맞고 그런 어떤 그 얘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게 가장 주된 어떤 대립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주된 대립관계에? 네. 배두나 씨가 맡은 섭이와 왕세자 이창, 역병과 싸우는 협력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님, 이 두 인물은 사실 신분부터 그리고 생활 반경이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협력하게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자 이창, 주지훈 씨가 맡은 여기 세자 이창인데요. 네, 궁궐에서 벗어나 자신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지독한 좀비, 역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 역병의 발병을 최초에 목격하고 그리고 역병의 치유 가능성을 그나마 가장 근접한 인물이 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과 상관없이 그 이 세자 이창 세력의 가장 큰 조력자로 생각되지 않았나. 저희 작품과 저희가 해석할 땐 그렇게 했고요. 뭐 현장에서 창과 섭이가 각각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